예, 최연이 1대1. 빨리빨리 안 불려오냐? 일단 여기서는 뭐를 배웠어요? 뭐 어떤 거를 막 계속 설명하던가요? 그러니까 힘이 원샷할 때 1승 아래 가고 여기 전부 다 한번 last night 한번 어때요? last night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좀 늦은 밤? 늦은 밤이 아닌데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늦은 밤은 late night인데요? 이게 늦은 밤이고, last night 어젯밤이고. 그러면 this morning? 오늘 아침. 그러니까 어젯밤에 있을 일이야?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야? 있었던 일이고, 오늘 아침에 있을 일이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있을 일이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야? 전부 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 다 과거 표현에 대해서 배워서 과거 표현 어떻게 할 거냐. 오케이. 그래서 뭐뭐다라는 표현을 뭐뭐 한다 하면은 현재 행동이고, 이거를 한다가 아니고 뭐뭐 했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뭐뭐 한다는 현재가 되는 거고, 뭐뭐 했었다 할 때는 과거 표현이 될 건데, 영어에서는 누가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뭐하고 뭐 be 동사 하다시, 그리고 양념씨가 있는데, 여기서는 양념씨의 과거에 대해서 설명 안 해. 비동사의 과거형과 하다시의 과거형 얘기하는데, 비동사의 과거형은 뭐나 뭐를 쓴다? was나 were를 쓰는데, was는 뭐의 과거형이고, is 그렇지, am이나 is의 과거형이고, were는 뭐의 과거형이다? 아래 과거형이다. 그렇지. 그 다음에 하다시 과거형은 하다시 속에 뭐 집어넣는다? 그렇지. 그 설명이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they did, 이거 한번 읽어볼까? 첫 번째 문장. They did their homework. They did their homework. 이게 무슨 뜻이래? 우리는 we인데. 데이는 그들인데요, 그들. 해야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디드는 뭐 속에 뭐 들어간 거예요? 디드는 두 속에 디드 들어가면 우리 눈에 뭐로 보인다? 이게 둘이 합쳐져서. 그러면 두의 뜻이 뭐예요? 뭐뭐 하다인데, 그러면 과거가 됐으니까 뭐뭐 하다가 아니고 뭐가 됐어요 뜻이. 그래, 그들이 했었다야, 했었다. 그 다음에 their homework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last night, 어젯밤에, 여기에 last night이란 말을 다 넣을 수 있다 그랬어. They did their homework last night. 그들이 했다 그들의 숙제를 어젯밤에. 그 다음에 he was happy. 아, he was sleepy네. 읽어볼까요? He was He sleepy. was sleepy.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는 피곤했었다. 졸렸었다. 그렇죠? 언제? 언제? Last night. 그렇죠? last night. 어젯밤에. 그가 만약에 지금 졸리면 뭐가 어떻게 했었어야 돼? He is 오, he is sleepy. sleepy. 이렇게 했었어야 됐죠. 근데 어젯밤에 피곤했으니까 is의 과거형 was고요. 그 다음에 또세 번째 거 읽어볼까? The baby cried. The baby cried last night. 그쵸? 무슨 뜻이에요? 그 애는 어젯밤에 울었어. 그쵸? cried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cried는. Cry and did. 그렇죠.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니까, 원래는 더 베이비는 뭐 he나 she니까, 만약에 지금 울면, 그 아기가 지금 울면 더 베이비 하고 cry라는 울다 속에 does가 들어가면 요런 모양이 돼요.
이거는 아기가 지금 운다라고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더즈가 들어간 거야. 근데 어젯밤에 울었으니까 더즈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가게 됐고 디드가 들어가게 됐고, 그러니까 디드가 들어가면 원래 울다라는 하다시 원래 두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런 형태인데 디드가 들어가니까 어떤 모양이 됐다? cried 이렇게 됐단 말이야. 울었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여기까지 이 뒤에 전부 다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란 말 다 넣을 수 있어. 그러면 읽어볼까? They were thirsty this morning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thirsty 뜻은 몰라요. 목마른이 목마른. 그러면 they were thirsty this morning. 그들은 그들은 목말랐었다. This morning 무슨 뜻이라 했죠? 오늘 아침에 오후 아침이 어딨나? 그들은 목말랐었다. were는 뭐의 과거요? are의 과거요. 그들이 지금 목마르면 뭐라 그랬어? They are thirsty 했는데 과거에 목말랐었으니까 they are가 아니고 They were thirsty. 그 다음에 she made breakfast this morning. 읽어보세요. She made breakfast this morning.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녀겠지? 그녀는 아침밥을 만들었다. 오늘 아침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de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make and did. 그렇죠. 만약에 그녀가 지금 아침 현재 만들면 she makes. 그렇지. 이렇게 됐죠. 근데 does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아니고 make 속에 did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합쳐서 mad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거 the baby drank milk this morning. 읽어볼까요? The baby drank milk this morning. 은 무슨 뜻이에요? 그 아기가 우유를 마셨다. 언제? 오늘 아침에.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 드랭크는 원래 모습이 뭐였어? 드링크. 그렇죠. 드링크죠. 더 베이비가 만약에 남자아이라 치자. 그럼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러면 만약에 그 아기가 현재 마시면 He drinks milk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does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과거에 마셨으니까 drank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drink and did가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를 하다시 비동사인 경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인 was, were 그 다음에 하다시 속에 did를 넣는다. 근데 그러면 이거 쭉 한번 해볼까? I carried a box this morning. 무슨 뜻이야? 나는 들었었다. 옮겼다. 나 옮겼다. 그 박스들을 아침에. 박스인데? 하나의 박스 같은데? 하나의 박스를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상자 하나 옮겼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 2번. He was sleeping. 무슨 뜻이에요? 그는 졸렸었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읽어볼까? Yesterday. They did their homework.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예스데이 걸쳐줬는데 어제 그들은 숙제를 했었다. 그렇죠. 어제 그들은 숙제했었다. 그 다음에 6번 한번 읽어볼까? This morning they raised
this moment they were thirsty. 그렇죠. This morning they were thirsty.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아침에 물을 아니, 그들은 어제 오늘 아침에 물을 마셨다. 물을 마셨다? 목이 말랐다. 목이 말랐다. 아, 정확하게 하세요. 물을 마셨다는 얘기하고 목 말랐다는 얘기하고는 달라요. 오케이. 그 다음에 15번 이게 전부 다 하다시 속에 디드 노란 얘기네. 그러면 얘 읽고 그 옆에 들어갈 거 읽어주세요. 라이럴 라이트 그 다음 로우트 스펠링은 W-R-O-T-E 오 그렇죠. 그 다음에 16번도 해볼까요? Have Had 그렇지. 그 다음 17번 Had Tell Told 그렇지. 그 다음 18번 Is Was 그 다음에 11번 Are Were 그렇지. 그 다음에 9번 Do Did 오 훌륭합니다. 그 다음 13번도 해볼까? Drink Drank 오 오 제가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채연이가 오늘 보자 채연이 25 해설 성취도 잘 했고요 26번 단어도 지금 조금 공부하세요 하고 스피킹까지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쓰기 연습하고 테스트 쳐서 100점 맞고 그거까지 해주세요. 오늘은 학원에서 스피킹까지 암기 리콜 암기 리콜 스펠 매칭 스피킹까지 어? 아 그거 다 했어? 아 벌써 했어 단어? 어 그러면 스피킹 제출해줘.
his bed. Because. Okay. 문집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단어 1대1 테스트 할 거니까 시험 치고 쓰기 시험 준비 좀 해줘.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드하고 체크하고 다 한 다음에 쓰기 숙제 마무리하고 제출할. 설마 저 가방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겠지. 내가 집에서 그렇게 찾아는 게 없었던 거 같은데 가방 안에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설마 가방 안에 있겠어. 가방 안에 거긴 알겠지. 나는 숙제는 바로바로 빼는 편이야. 그럼 느낌이 좋지 않아?
비닐을 잃어버렸다고 절대 말할 수 없어. 다 풀었는데 못 가잖아. 종이를 잃어버렸다고는 진짜 할 수 없어. 설마 진짜 가방 안에 있는 건 아니겠지?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가방 안에 얼마나 확인했는데 말이야. 어? 잠깐만. 왜 내가 거기만 확인하지 않았는데? 설마? 가방 중에 거기만큼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문이? 거기진 않겠지. 내가 생각하는 그곳. 내가 확실히 다 확인했다지만 솔직히 말하면 거기는 거기는 아닌데. 거기만큼은 확인 안 했다고 장담할 수 있을 정도로 확인 안 했는데. 설마 진짜? 설마? 아직 되는 휴대폰이긴 하니. 선생님, 에이, 생각하지 마. 누군가의 것이겠지. 큰일 났다. 지호님, 예. 아직도요. 어, 많이 아프구나. 예. 목요일 잠시만요. 아, 금요일이구나. 예, 오는 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책 안 돼? 다 했으면. 책이요? 도레스 아직? 도레스 아직? 책? 그러니까 다 했냐고. 아, 잠깐만, 그 책 아니지? 오늘 몇 호 했어? 6호 했지?